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에서 빅데이터를 전공을 했고요. 지금은 강남구에 있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마이데이터 중개기관 서비스를 운영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통신사의 통신권 마이데이터가 중개기관을 통해 마이데이터를 정보를 이동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의 순서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마이데이터에 대해 좀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비전공자의 눈으로서 데이터의 소용돌이에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담당하고 있는 마이데이터에 대해 좀 짧게 소개를 드릴게요. 마이데이터는 빅데이터와는 다릅니다. 빅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규모가 매우 크고 다양한 종류를 가졌으며 데이터의 주기가 굉장히 빨라진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3V, 볼륨, 버라이어티, 벨로시티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는요, 정보 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더 나아가서 신용관리, 자산관리, 건강관리 등의 개인의 생활에 활용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마이데이터에는 마이데이터에 대한 자기주도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가장 큰 의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마이데이터의 은행들은 왜 열광하고 있을까요? 조금 어려운 질문이었죠? 많은 은행들은 지금 수많은 마케팅 비용을 사용하면서 마이데이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중 은행들은 마이데이터를 통해 지주사, 카드사, 보험사 등 여러 회사들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계열사의 고객 정보를 한데 모아 같은 지주사에 소속된 회사들이 개발한 금융 상품을 추천하면서 다양한 상품들을 여러분한테 제공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런 마이데이터, 앞으로는 데이터와 관련된 비즈니스, 는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기관 데이터들을 연결할 것입니다. 데이터들을 융합하고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데이터 생태계에 구축하는 데 역할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마스터키와 같은 마스터 데이터로 개인별 개인 정보가 있고요. 이 연결고리로 개인의 제조, 개인별 정보, 제조, 금융, 유통, 의료 등의 데이터들이 융합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이데이터가 데이터의 생태계를 위한 마스터키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산업을 마이데이터 산업 또는 신용정보관리업이라고 합니다. 마이데이터와 함께 마이데이터 산업도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개인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가 그러니까 마이데이터 사업자겠죠.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 추천해지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마이데이터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로는 은행, 카드사, 증권사 등에서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어플이나 서비스로 여러분의 모든 금융 정보를 한 곳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여러 곳에 로그인을 한 다음에 저희들의 자산을 각각 분석을 하고 확인을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한 곳에 로그인을 한 다음 우리들의 자산이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용과 자산 분석이 가능하면서 내가 이번 달에 얼마를 썼는지, 어디에 썼는지에 대한 레포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뱅크샐러드의 가계부 어플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앞으로는 금융 상품들이 점점 다양해지고 이를 개인에 추천해지도록 변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가 기존에 체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만들 기회가 많아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산업의 변화에서 어떠한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 대답은 저의 스토리를 통해 대신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스토리텔러가 되어야 합니다. 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저는 사실 수학을 잘 못하고요. 암산도 잘 하지도 못하고, 뼛속까지 문과생입니다. 근데 이러한 문과생이 대학원에 가서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만지고 AI 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코딩을 조금 더 제가 할수 있다면 이쪽 커리어가 조금 더 비전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10년 후에는 PM으로서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필요한 역할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저 이상 코딩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나름 빅데이터를 가지고 추천 시스템을 연구를 했었는데 코딩이라는 것이 저의 적성에 맞지가 않더라고요. 어디서 오류가 났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코드를 작성해야 될지도 막막했었습니다. 겨우겨우 울면서 졸업 논문을 교수님한테 제출을 하고 나서 절대 코딩 이제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코딩을 내려놓자 취업문이 정말 확 줄어들었습니다. 개발자로 갈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사실 이직을 준비할 시기에는 한 백화점 영업팀에서 간단간단한 CRM 업무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CRM 업무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백화점 알림톡에서 받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카카오나 아니면 장문의 문자들이요. 그것들을 준비하기 위해 CRM 담당자들은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그 여러분이 3초 보고 이제 넘기실 텐데 그 짧은 찰나를 위해 저희는 시나리오를 구성하고요. 카카오나 LMS, 장문의 문자를 이야기를 해요. LMS에 어떤 고객지한테 어떤 문안을 발송할지를 몇날 며칠을 고민을 하고 상사들한테 보고도 하고 좀 오래 시간을 투자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스템이 너무 잘 갖춰진 대기업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하고 어떤 고객한테 어떠한 문자를 보낼지에 대한 업무들이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대체가 되지 않을까? 언제든지 AI한테 대체되지 않을까? 그리고 누구나 할수 있는 이 일을 내가 하는 게 맞을 것인가? 누구나 할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대체되지 않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아마 이 고민은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는 격동적인 시기를 지금 같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라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결론에, 이 고민에 대한 결론은 스토리에 힘이 있다.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구실에 있었을 때였어요. 어쩌면 의미 없는 수많은 데이터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마이데이터 중개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보를 제공할 때왜 내가 이러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제공해야 되는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스토리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결국에 어느 분들을 설득하거나 어느 분 설득하든지 간에 스토리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원에서 AI 중에 딥러닝을 이용하여 추천 시스템 연구 논문을 작성할 때였습니다. 추천 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되지 않았던 데이터들을 얻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기업에서는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눈을 돌린 것이 공공기관에서 무료로 오픈되어 있는 공공 데이터였습니다. 제가 사용한 데이터는 어떤 미디어를 시청했는지에 대한 소비자 행동과 관련된 공공 데이터였는데요. 이 공공 데이터를 왜 사용했는지에 대해 학회에 나가서 설득을 해야 했습니다. 사실은 데이터를 얻기 어려워서 그냥 사용했어요라고 하면 당연히 이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되게 낮아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그럴싸하게 엮을 수 있을지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쿠팡이 때마침 공격적으로 광고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토스뱅크 상단에서 쿠팡의 홍보를 볼 수도 있었고, 인터넷 뉴스 중간 박스에 쿠팡에 대한 홍보를 또 광고를 볼수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거다. 유레카.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만약에 광고주라면 어떤 광고를 어떤 매체에 누구한테 광고를 해야 효율적으로 광고를 할수 있을지 고민하지는 않을까? 광고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그때서야 저는 논문의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매체에 광고를 하는가에 대한 선택지가 증가하였고,
광고를 송출하는 미디어 매체에 대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졌다. 즉, 광고주들은 소비자에게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대안 중 소비자가 선호할 만한 미디어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 저의 논문 아이디어였습니다. 이 아이디어는요, 제 논문의 가장 첫 번째에 왜 이 연구를 진행했는지에 대한 이유로 언급을 시작을 했고요. 논문이 필요하다라고 어필을 할 때 사용을 했었죠. 데이터 선택부터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것까지, 그 데이터를 필요한 데이터로 만드는 것까지 결국에 제가 생각할 땐 우리들은 스토리텔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쉽게 이렇게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스토리텔러가 되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읽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데이터가 아니어도 됩니다. 마이데이터, 빅데이터, 데이터가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나 강톡이나 테드나 유튜브의 다양한 콘텐츠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죠. 이러한 콘텐츠들을 보면서 그냥 듣기보다는 그 제작자가 만든 이야기의 구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로는 자극적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고 한 것은 아닌가? 결론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강연을 듣고 아마 스토리텔러가 되라고 너무 뻔한 이야기를 대단한 것처럼 포장을 해서 여태 15분 동안 이야기를 했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요, 4차 산업혁명이다, AI가 온다,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하고 계속 나타날 거예요. 그렇다 해도 개인이 가진 내공이나 경험들은 또 다른 개인의 비즈니스 모델로 창출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당장 보이지 않는 이러한 산업의 변화에 있어서 공포와 두려움, 불안으로 겁을 먹고 우왕좌왕하기보다는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있어서 한 발 한 발 함께 해나가는 것이 더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상 여러분과 세상의 흐름을 함께 걸어가는 김은비였습니다. 제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